김호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배추 겉절이 김치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그 배추 김치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심화 배추 김치입니다. 오늘은 포기 김치로 담을게요. 이렇게 너무 큰 껍질은 빼시고요. 우선은 처음에는 완전 끝까지 자르시고요. 김치 담아놓으면 물이 좀 많이 생깁니다. 겨울밭 대추하고는 틀리고요. 다 잘랐고요. 그 다음에 절이는 거 보여드릴게요. 포기 김치는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. 소금 2컵이에요. 자, 물 500ml, 그리고 자, 물 1L를 넣습니다.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는요, 이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기가 들어가야지 잘 절여지는데, 그냥 해주면, 그냥 소금 뿌려두면 이게 절이지 힘들거든요. 이번에는 소금 물을 묻혀서 하는 겁니다. 여기는 굳이 많이 묻히지 않아도 되고요. 잎은 빨리 죽으니까 애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묻힙니다. 물 1리터에 2컵으로 소금 2컵 넣고 묻혔습니다. 2컵 넣고 녹였어요. 자, 그러면 우선 소금물을 이렇게 갈아주는데요. 여기 뚜껑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금을 이렇게 갈아주면 됩니다. 안에 이 안쪽까지 소금물이 들어가거든요. 소금 한 컵을 더 갖고 왔어요. 자, 포기 김치는 이렇게 여기 가운데 한번 그래도 가운데 한번 소금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. 자, 여기도 가운데 한번, 여기도 가운데 한번 이렇게.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잡고요. 이렇게 하면 두 포기입니다. 남는 소금물은 이렇게 위에 부어주고요. 남은 소금 있죠, 아까 제가 가운데 한번 넣어야겠습니다. 가운데 한번 넣어주고요. 또 가운데 넣어주고. 남는 소금은 이렇게 뿌려줍니다. 자, 배추가 절여진 지 한 7시간 됐거든요. 중간에 한 2시간마다 뒤집어줬거든요. 뒤집어줬더니 지금 딱 좋게 절여진 것 같습니다. 배추 씻는 것도 한 두 쪽만 씹음을 보여드릴게요. 위에도 한번 씻어주고요.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줍니다. 여기 깨끗한 물에 한 번만 더 헹구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헹궈주시고요. 자, 이것도요. 자, 이렇게 한번 씻어주고 다시 흐르는 물에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요. 이렇게 한번 이렇게 씻으시면 배추는 깨끗하게 씻깁니다. 배추를 절였으면 그 다음은 찹쌀풀을 끓여야 됩니다. 찹쌀풀 끓일 때는요, 포기 김치는요 소금도 더 많이 들어가지만 양념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. 종이컵 2개 반 넣었습니다. 2개 반 넣었고요. 찹쌀은 자, 하나 밥 숟가락으로요. 2개 찹쌀도 2개 반 넣었습니다. 잘 풀어지거든요. 이게 양이 적기 때문에 금방 끓여질 겁니다. 찹쌀풀이 보이시죠? 이렇게 찹쌀풀이 자, 이제 다 익은 것 같습니다. 이러면요, 제가 여기서 불을 끈다 했죠. 자, 찬물을 탄답니다. 아까 끓인 찹쌀풀이 2컵 반이니까 물도 그 2배인 2컵 반을 넣어줄게요. 이제 찹쌀풀이 5컵 되었거든요. 자, 이제 양념을 준비해 볼게요. 겉절이 김치 담을 때는 배추 한 포기에 고춧가루를 1컵 반을 했는데요.
소고기 김치는 고춧가루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바르다 보면 이렇게 한 포기에 두 컵 반이 들어갑니다. 총 다섯 컵이 들어가야 되겠죠. 이렇게 다섯 컵이 들어갔습니다. 찹쌀풀에 고춧가루 다섯 컵 넣었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새우젓 들어갑니다. 자, 이렇게 푹 떠서요. 자,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. 저는 생강잼을 만들었는데 생강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넣지 마세요. 정말 콩알만큼의 두 개, 한 포기에. 자, 요거 딱 조금이거든요, 진짜. 정말 조금만 넣으세요. 이게 어느 말하냐면은 정말 작아요. 엄지손톱만큼. 배추 한 포기에. 자, 종종 한 컵 넣습니다. 오늘 두 포기니까 두 컵을 찌어서, 자, 이렇게 찌어서 준비할게요. 자, 여기는 새우젓 넣었죠? 그럼 이게 멸치 액젓이거든요. 자, 멸치에서 소주잔으로 두 개 넣을게요. 그리고 참치액입니다. 참치액 한 개 넣고요. 이건 맛소금인데요. 맛소금 한 숟가락입니다. 멸치 육수 끓이는 편에 보시면 김치에도 멸치 육수 넣는다고 했거든요. 자, 멸치 한 컵 넣겠습니다. 자, 올리고당은 소주잔 딱 반지 넣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, 지금 현재 제가 마늘을 지금 아직 안 찧었거든요. 자, 마늘을 찧어서 넣으면 양념이 여기서 끝인데요. 위로 튀어오르는 게 싫어서 저는 이렇게 비닐봉지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마늘이 튀어오르지 않고 잘 찧을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불편하시면 믹서기에 그냥 물 약간 넣고 돌리셔도 됩니다. 이제 마늘 넣으시고요. 여기에 최종적으로 아직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. 간이 한 스푼 반 넣겠습니다. 반 스푼 더 넣어서 한 스푼 반 넣겠습니다. 들어갔습니다. 꽃소금이고요. 양념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김치 속에 들어갈 재료들을 좀, 이거는 쪽파고요. 좀 한 1cm 정도 간격으로 썰었습니다. 주먹만한 거 두 개요. 야채 다 썰었습니다. 자, 통깨 양념을 좀 떠넣으셔가지고 이 남은, 자, 방금 썰어뒀던 야채에다가 일단 한번 이렇게 묻혀주겠습니다. 한번 묻혀놓고 양념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 물기도 한 1시간 이상씩 빼야 되거든요. 바르는데요, 끝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발라가셔도 되고요. 이런 식으로 발라 들어가셔도 됩니다. 하나하나 다 발라야 돼요, 이럴 때는.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. 적당히 바르셔야 돼요. 이게 같은 양념이라도 바른 사람에 따라서 양념이 더 많이 들고 더 적게 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양념을 조절하셔갖고 잘 바르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나중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. 여기다 준비해두고 이렇게 발라가지고요. 자, 이거 아까 묻혀뒀던 나물을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.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김치 익어서 꺼내 먹을 때 좀 지저분해지니까. 이렇게 싸시면 됩니다. 자, 이래서 포기 김치는 조금 양념도 많이 들어가고 처음부터 하시긴 그래서 제가 겉절이, 쉬운 겉절이부터 해드리고요. 안에다가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넣으세요.
여름 김치는 소금을 절여서 물기를 쫙 빼도 사실은 김치에 물이 많이 생겨요. 저는 그냥 이거 잘 안 싸고 이대로 김치통 이렇게 그냥 잘 넣거든요. 꺼낼 때 위에서부터 한 개씩 꺼내 먹으니까. 다 담았는데요. 배추 두 포기가 되게 푸짐하죠. 검정깨는 제가 말씀드렸죠. 이러면 정말 맛있게 보인다.